반갑습니다. 맞습니다. 자, 오늘은 어머니께서 제 생일이라고 밥 차려주셔서 어머니랑 같이 식사하겠습니다. 잘 잘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민정 시끄럽게 뽑. 콩. 콩이 뼈 하나 갖다 줄까? 매우 따뜻하게 좋네요. 오랜만에 뭔가 또 먹네. 오리 먹을만하네. 신나면 나중에 방송할 때 먹어야겠다. 실방할 때. 쌈 줄까? 멀었어요. 나는 다 되지. 나는 안전 키가 커갖고. 근데 이거 실리콘 젓가락 해갖고 잘 안 집힌다. 미끄럽다. 그러니까 숟가락도 좀 그렇네. 미끌미끌하지 뭐가. 하준이가 실리콘 숟가락 젓가락. 아, 근데 실리콘
일로. 엄마 수지만 좀. 이럴 때는 안 써도 된다, 엄마. 근데 혼자서 방송할 때는 그 ASMR 리얼 사운드 방송 좀 크게 그렇게 하니까 시끄러우니까 한데 지금은 안 써도 된다. 실시간 방송 때도 안 써도 된다. 이건 뭔데? 그 마늘종. 마늘장. 흑마늘 있어요. 흑마늘장. 이건 뭐랬대요? 미나리. 미나리? 하진이랑 예선이랑 옷 사줬댔노? 하라고 10만원 줬다. 10만원 살 수 있나? 10만원 사면 되지. 둘이 옷을 산다고? 엄마 통장으로 돈 보냈지? 나는 옷 사이버리. 언제 갈 텐데 엄마지? 다음에 하여튼 금요일날 가는 날에 금요일날 가서 가는 날에 가서 준호 일요일날 일 안 가고 일요일날 요새 일요일 또 일 가거든. 그래서 사무실에 한 사람 그만둬서. 왜 자꾸 볼을 씹지? 실시간 방송에서 두 번 씹었는데 피 철철 흘렸는데 또 씹었나? 볼이 부었나? 일요일 안 가는 날은 이제 한번 가야 돼. 일요일 일 안 가는 날에 간다고? 가든 안 가면 상관없지 않나? 요즘 퇴근하고 오면 엄마한테 연락준 거야 이거? 응. 근데 그건 그러니까. 무슨 상관인데요? 그럼 갈 수는 없잖아. 아울렛? 응. 아. 백화점 가면 아울렛 가두면 겁나 보고 한번 미리 알아보라며. 알아보라고 말하라며. 사람 많은데 오래 돌아다니지 마요. 문자 계속 오더라고요. 우리 센터장은 어저께 맞았다. 어저께. 그거 맞은 사람도 좀 있고. 아, 그건 얘기하지 마. 형이 다 먹나? 야, 부드러운 거 먼저 네가 와서 먹어줘. 바보야. 형, 여기 저 있네. 저 있네. 올라가, 저 있네. 아니, 저 있잖아, 저기, 저거. 안 줄 건데. 난 안 줄 건데. 난 안 준다. 거기 해라. 여기서 네 먹을 수 있는 거 없다. 자, 간이 짠다. 엄마 그리고 내 실시간 방송할 때 있다 내가 나한테 주는 생선은 소금 절대 치지 말이야. 그냥 그거 소금 아예 치지 말이야. 그거 코에 못 준다 내가. 맛이 없어서. 아 그냥 내가 알아서 먹는다 그거는. 너 그럼 돼지고기도 왜 아무것도 안 넣고 맨날 짬잖아. 홍이를 같이 못 준다 내가. 엄마 저 소금 뿌리 보면 내가 원래 생선 좀 주는데 엄마 요즘에 소금 많이 뿌리는 거면 소금 짠 건가? 못 주겠던데 생선 먹으니까. 마트에서 장만해갖고 소금 치는 중이야. 치주면은 좀 작고 집에서 내가 치면 좀 친 거 안 작고. 내한테 주는 거는
쉬지 말아요. 항상 콩이랑 같이 먹어야 되니까. 이거 좀 등에 아까 전에 누구 등에 뭐 이상 잡히던데. 응? 등에 뭐 연필심 같은 게 박혀 있는 건가 뭐 하여튼 뭐 이상 잡히던데. 근육이 공기가 찬 건가. 깜짝 놀랐다. 아까 지금 누워있는데 덩이를 만지는데 등에 뭐 씨, 요매한 거 연필심 같이 옛날에 그 삼켰던 그거 아이가 알고 보면 연필 살아 삼켰다 얘가 등에 있던데 이게 그때 다 제거했잖아 그 등에 그 뭐지 한 1cm가 조금 1cm 정도 많은 거 1cm가 조금 크나? 야 강 하나 더 줄까? 이게 이제 안 먹을 텐데 뭐야 웃긴다며 저 다 뽑아놓고 뿌소리 남겨놓고 쳐다보지 말이 쳐다보지 말 쳐다보지 말라니까 엄마 모두리 버섯이고 자, 오늘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생일 밥상 해갖고 어머니랑 저녁 오랜만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